제가 이 병에다가 이거 넣으신 거 기억나시죠? 꽉껴가 안 나오길래 넣다 뺐다 하고 싶었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. 기름도 넣어보고 번들번들하게 붓도 잘려서 지금 붓도 이렇게 잘라놓고 꺼내면서 붓 하나 날렸고요. 안 쓰는 거. 근데 던졌더니 얘만 깨질 줄 알았는데 얘도 같이 깨졌어. 너무 약해. 그래서 접착제로 원상 복구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. 근데 비싸게 돈 주고 산 건데 너무 아깝고 아쉬운데 아래 바닥도 지금 날아가서 잘 될지를 모르겠거든요. 바닥도 제대로 복구가 될려나 모르겠네. 일단은 조각조각 이거 붙이면 되겠죠? 근데 모양을 좀 잡아줍시다. 그전 다 썼어. 접착제 다 썼고 얼마 안 남았었더라고요. 운 좋게 거의 다 썼는데 조금 부서지려고 해가지고 근데 모자라서 이걸로 마무리했고요. 급하게 마무리했고 완성된 거 지금 보여드릴게요. 아까 벌레 날벌레한테도 깜짝 놀랐어. 죽이긴 죽였는데 아우 놀래라. 뚜껑도 되게 작아서 그리고 순간소재 쓸 때 튀어올라서 도자기 소재라 잘 붙던데 보시면 여기 안쪽에 안 들어가서 다시 분해를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달랑달랑 거여서 접착력이 떨어져갖고 소재 다 썼어요. 도자기 여기 가루 보이시죠? 이게 안 들어가서 뒤로 우겨넣다가 약간 뽀개졌고 이것도 그 컵 사이에 껴서 안 나와서 붓으로 막 긁었더니 이렇게 긁힌 게 보이고요. 대충 모양을 완성을 했는데 불도 켜져요. 이거 잘못해갖고 또 안에다 집어넣어서 잘 안 되게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왕 분해된 거 다시 꺼내갖고 했거든요. 여기 사이 그리고 지금 벌어진 거 보이시죠? 도착제가 오면 다시 사면은 다시 할 거고 여기도 이렇게 접착력이 약해서 좀 붙였는데 아무래도 전선이 좀 티가 나죠? 다시 만든 거라 제가 만진 거라서 분해 안 되게 잘 해갖고 덮어주고 좀 더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.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거 많이 버려졌어.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. 불 켜지죠? 뭔가 깨진 부분이 있어서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났는데 아까처럼 예쁜 느낌은 원본보다 예쁜 느낌은 안 나서 아까처럼이 아니고 좀 아쉽긴 하거든요. 비싼 거라 버리기 아까워서 다시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재조립을 했는데 다행히 불은 잘 켜져가지고 마음에 들고 접착제를 완벽히 붙이면 될 것 같아요. 뭔가 빈티지스러움은 더해졌다. 근데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는 게 아쉽다. 비싼 건데 아쉬워. 나중에 남자친구 아니면 남편이 생기면 사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돈 벌면 새로운 걸 사러 사든지 해야 되겠다. 아쉬워요. 근데 꽃이 멀쩡해서 화분만 깨진 거라 조금 아쉽고요. 이것도 붙여야 되는데 이 밑에만 붙여갖고 달랑달랑 거려요 지금. 이거는 원래 여기 꾸미는 용도 쓰려다가 안 떨어져 다시 집어넣네 바보지. 그쵸? 그래서 이거는 잘 붙여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보고 만약에 물이 안 새면 그냥 먹는 용으로 못 쓸 것 같고 이미 깨져버려가지고 원래 먹는 용으로 쓰려다가 못 썼어. 이거 장식으로 쓰다가 빼고 물 먹는 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깨끗이 닦아가지고 근데 그게 안 돼요. 이미 깨져가지고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술 용도고 뭐 붓 같은 거 세척할 때 쓰면 될 것 같아. 이거를 왜 꺼냈었냐 그리고 왜 집어넣었었냐 여기 상자에 안 쓰는 물건 좀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. 근데 안, 어차피 사이즈가 안 맞네요. 걔는 뻘짓거렸어. 어쨌든 이거는 자리 차지를 많이 해가지고 안에다가 직접 만든 건데 케이크 모형 의자 이렇게 스타벅스 상자 좀 낡았지만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겠습니다. 이것도 완벽히 붙여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릴게요. 내부도 비 오는데 땀이 엄청 나. 문 닫아놨었나 내가? 문 닫혀있구나. 좀 덥더라. 이거 조각 떨어진 거 찾느라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. 안 보이더라고요. 비 많이 오죠? 저 스튜디오 사이에 깔려가지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뒤적뒤적 거 찾았어요. 작제로 결국 붙였습니다. 꽤 예쁘죠? 이제 굳히면 돼요. 완성.